반갑습니다. 피플맨 스피더입니다. 오케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실험은 도대체 언제부턴가 연비 개선에 도움을 준다면서 모든 차량에 달려있는 액티브 에코 모드 버튼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딱 느낌 오시죠? 에코. 몇 번인가 이별을.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걸 보셨을 텐데 이 버튼이 왜 있는지 심지어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는데 뭐 눌러서 사용하시는 분들조차도 정말 이게 연비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액티브 에코모드 버튼을 누르면 과연 얼마나 연비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 구독자님들 뭐 요청에 따라서 한 번은 고속도로 주행, 한 번은 시내 주행 두 번의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저희 지금 풀 에어컨은 21도에 4단 정도로만 틀어놓을게요. 평소 이제 운전하는 것처럼 바로 출발할게요. 이게 연비 테스트라. 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일반 모드로 했을 때 1100 정도 지금 1.1L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 기준치 좀 체크 좀 해놨어요. 1.1L 정도 주유가 들어가는 거 확인했고 저희가 다시 신터로 이동한 다음에 풀로 채우고 나서 에코모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 걸어서 에코모드 켰고 바로 출발할게요. 똑같이 정해진 코스 들어간 다음에 아 이게 확실히 틀리네. 차가 안 나가는데? 근데 흔히들 이제 답답하다고 많이 하는데 뒤에서 누가 잡고 있는 듯한 느낌? 차 나가는 힘이 좀 다르긴 해요. 예, 그리고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이 액티브 에코 모드를 이제 활성화를 시키면 약 한 10% 정도의 연비 차이가 난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면 적은 건 아니거든 이제. 네,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500부터 부어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소리가 아 일단 500은 그냥 들어가요. 어 야야야야야 온다. 아 지금 1리터까지는 들어갔는데 거의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이거 마지막까지 넣어볼게요. 잘 넣어야 돼. 거의 다 왔어. 자 어 야 이거 느낌이 됐다. 어, 야, 똑같은데? 어? 야, 어떻게 이렇게 자로 잰 것처럼 똑같지? 똑같지? 똑같다. 와. 실제로 이제 시내에서 주행을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시내 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도 있고 교통량에 따라서 또 연비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내 주행과 비슷하게 실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해진 주차장 내 코스를 10바퀴를 10km를 돈 다음에 시내 주행에서는 정말로 연비 차이가 생기는지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고속 주행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거의 비슷한 속도에 주행을 하다 보니까 연비 차이가 이제 안 나는 결과로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지턱도 있고 브레이크도 계속 주기적으로 밟아줘야 되는 시내 주행과 거의 비슷한 그런 조건으로 실험을 하고 있어서 속도가 거의 한 40에서 50 많이 나오면 60 정도까지는 속도가 나오는 그런 코스로 저희가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0바퀴를 다 돌았고 주차한 다음에 이제 주유량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됐어. 1250 정도? 10바퀴 끝!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500부터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1리터 네,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세 번째 1500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 더 왔는데? 됐어요? 어 더 왔어.
더웠어. 그 에코 모드를 킨 상태에서 지금 주유를 했는데 이게 얼마? 1100? 1.1리터 정도 주유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에코 모드가 연비에 영향이 있긴 하네. 오늘 영상을 통해 고속도로 정속 주행에서는 연비 개선 효과가 없었지만 시내 주행에서는 약 10%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액티브 에코 모드는 가속 시 급격히 올라가는 RPM을 제어하고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줄이는 원리인데요. 그래서 정지와 가속이 잦은 시내에서는 연비 개선 효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운전 시에 뭔가 뒤에서 잡고 있는 느낌이 들게 되고 에어컨도 제어된다는 단점도 있어서 연비보다 펀 드라이빙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코 버튼도 에코 버튼이지만 정말 연비를 생각하신다면 아시죠? 운전하실 때는 에인 다루듯이 악셀을 달아주세요. 아, 근데 나 에인이 없구나.